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4050 유튜브 스타에서는 특별히 특별사전투표소에 대한 특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특별사전투표에 대해서 특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아주 쟁쟁한 분들입니다. 미디어 A님.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변 유성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예.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지금 이제 불법 특별 사전 투표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걸 조곤조곤 이렇게 한번 씹어 보려고요. 아직 다시 아작아작 씹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그 불법이죠. 불법. 저 선관위가 내다버린 사전투표지자 한 장 때문에 이 불법 사전투표소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불거져 나왔는데요. 저 부여 청양 그 투표지, 저 내다버린 투표지, 뭐 왜 지금까지도 왜 버린지는 이유를 말 안 하죠. 기분이 나빠서 버렸나요, 저 투표지? 송구해서 버린 것 같은데. 송구하려고 갖다 버렸나요? 네. 그리고 이제 해명을 이제 하셨는데, 네, 선관위가 바로 해명 자료를 내셨죠. 부여 투표용지가 시흥 고물상에서 나왔다는 언론 기사에 대한 해명. 이 선관위가 잘 해명을 안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있어요. 네. 잘 안 하는데 해명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시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했는데, 이제, 실물이다. 관외 사전 투표지가 실물이다. 그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확인된 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저 해명에서 확인된 게 뭐냐면 불법 특별 사전 투표소구나. 특별 사전 투표소인데 아 불법이었구나 저게. 오히려 그걸 불법을 자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명도 나왔는데요. 이건 보도 자료죠. 보도 자료. 중앙선관위가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 투표소 운영한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적 근거 하나도 없어요. 법적 근거는 없고. 심지어 그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이제 보건당국이 결정하는 선거냐. 말이 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아니, 언제부터 중앙선관위하고 보건당국하고 제멋대로 정하는 그런 선거가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총 8개의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를 제멋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뭐 8개를 정한 이유도 보면 뭐 딱히 모르겠고요. 그냥 그 8개를 그냥 투표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게 국회의원 선거는 그 헌법에 있거든요. 헌법에. 저도 헌법을 찾으니까 하도 근거가 없어서 선관위가 하는 짓이 근거가 없어서 헌법을 찾아보니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헌법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41조에. 그래서 여기서 근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평등하지도 않고요. 특별사전 말 이름부터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사전투표소. 그리고 비밀선거를 침해를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아주 비밀선거. 이번에 그 번호가 몇 번이죠? 그 5642번. 5642번. 이분은 딱 걸렸죠. 이제 비밀이 아주 오픈 되시죠. 비밀 오픈. 이미 청양군 선관위가 싹 다 보고 이제 실물을 확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 선거도 위협돼 버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위법적인 건데요. 이제 은명동 한계를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읍면동마다 한 개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여기에 그게 또 보니 찾아보니까 저는 벌칙조항이 안 보이더라고요. 변호사님 이거 벌칙조항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칙조항이 없으면 절차를 강제한 규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 그 해당 선거의 효력이 바로 직결된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벌칙이 없어도 선거가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거 무효를 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최근에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관위가 이렇게 절차를 위반해도 이 절차에 대해서 페널티를 거의 안 넣어놨어요. 이렇게 선관위가 하지 않으면 뭐 처벌한다 이런 규정, 페널티 규정이 거의 뭐, 그러니까 선관위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거나 국회가 짜고 쳤거나 해서 이거 절차를 갖다가 엄하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절차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그 페널티 조항이,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기본값 디폴트 자체가 그냥 선거가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절차를 어겼으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벌칙이라는 거는, 벌칙 조항이 있다는 거는 그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그 행위가 이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지 효력을 규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벌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오히려 벌칙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절차를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저 부분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선거라는, 중대한 하자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만 딱 설치해야 된다 돼 있는데 두 개를 했단 말이에요. 뻔뻔하게. 자, 저거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게 어떻게 법적 정당성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보통 일도 아니고 선거를 하는데 두 개 만들고,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쪽은 또 기분 좋으니까 세 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참. 이러다가 청와대 안에 투표소 만들겠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 하나, 읍면동마다 하나를 설치해야 되는 거는 강행 규정이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전라남도 어디 특정 지역에 그 동에만 10개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을 유독 더 투표를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적인 그러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선관위가 무슨 뭐 코로나 뭐 어쩌고 해서 그분들의 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제도가 이미 공직선거법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로 거서투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서투표, 자기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거서자 신고를 해서 거서투표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면 투표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선관위가 무슨 뭐 임의로 인심 쓰듯이 저렇게 무슨 코로나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합리화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엄청난 위법 행위를 범한 거예요.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위법이고 간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선관위가 저걸 뭐 모르고 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 신중동을 보면은 광역동으로 편성되면서 인구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선관위가 알고 있습니다. 동에 하나씩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설치했다라고 본인들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코로나 때문이든 무슨 이유든 간에 읍면동에는 하나만 설치되어야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선거 직전에 저렇게 결정을 해서 위법한 사전투표소를 만든 것이죠.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조금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하면 뭐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네,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벌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과태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벌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징역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강행 규정이다라는 것은 효력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 아무튼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한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그냥 실제 자체. 그 행위가 있었던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그 예전 선관위 노조 위원장 하셨던 한성천 씨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대규모의 어떤 그냥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표가 어려울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떤 법이 선관위에 있느냐 얘기했더니 그러면 선거를 미루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법에 있더라고요. 예, 예,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걸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할 수 있더라고요. 대통령이요. 네. 어쨌든 이걸 선거 자체를 미루어서 그때까지만 임시직으로 그냥 이제 연장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렇게 무식하게라고 예,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바로 이제 그 강행을 하면서 특별하게 어떤 투표소를 따로 만드는 그 법 자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한성천 위원장님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사위 투표제가 아닌가. 제24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위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그 사위 투표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 변조하고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선관위가 원래 중앙선관위는 투표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 그 경주 선관위를 사칭한 거잖아요. 사칭. 저는 사칭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선관위에 전화해 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뭐 이게 관여한 바가 없다. 모른다. 예, 네, 모른다. 그 위치만 아마 이렇게 중앙 선관위에서 했다. 그렇고 하니까 중앙 선관위의 법에는 보면 또 투표할 권한이 없어요. 중앙 선관위는. 그러니까 이게 중앙 선관위, 지역 선관위, 그다음에 읍면 동 선관위가 이렇게 따로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파고 들면은 계속 위법이 나오겠는데. 네,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위법이.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파보려고요. 대책이 없네요. 이 해명 자료라고 두 페이지짜리를 지금 내놨거든요. 언제 내놓은 겁니까? 이건 7월 22일 날 이제 뭐 논란이 있고 나서 상당히 발빠르게 이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해명 자료가 이 두 페이지짜리인데요. 이 두 페이지짜리 이 해명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 변호사님도 보지 마 아시지만 한 줄 읽고 오무사? 지적할 게 있고 또 한 줄 읽고 지적할 게 있고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가지고는 한 두세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왜 이렇게 두 번을 하느냐. 선관위가 해명 자료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가 해명 자료가 두 번 나왔다는 얘기는 여지까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건 중요한 문제고 국민들께서 꼭 알고 계시고 선거 무효가 왜 선거 무효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흠결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그러니까 경주 양남면 같은 경우는 그 투표사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경주 양남면 이렇게 투표소가 두 개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게 경주시 그 사전투표소 공고된 내용이거든요. 그 양남면 사전투표소가 두 개로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한 개로만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고는 하나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의 투표소, 양남면 투표소 그 앞에 보시면 그 특별사전투표소라고 차리거든요. 이분들이. 경주 양남면 불법 투표소를 차리셨는데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인데 결국은 양남면에서 원래 그 선거관리 그 사무원도 둬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남면이 차린 투표소가 아닙니다. 양남면이 차린 투표소가 아니고요. 저 투표소는 분명히 경주시가 관여도 하지 않은 투표소다. 이거 가짜다. 저 투표소를 차린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불법이다. 그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할 투표소, 사전투표소 하나 만든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직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투표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청와대가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모두 무소불리, 그러니까 초법적으로 한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투표소의 그 선관위의 해명에 따르면 저 투표소의 공식 명칭은 양남면 제2사전특별투표소입니다. 그러니까. 양남면 제2라는 이름에서 이미 위법이다, 불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요, 이제 공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벽보를 붙여야 돼요, 공고를. 왜냐하면 투표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는 투표하고 누구는 투표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소를 차리는데 어디 안 보이는데 딱 감추어 딱 설치해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모르는 데다 설치해 놓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투표하게 한다. 이러면 그야말로 가장 미개한 투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고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선거일 전 9일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거일 전 9일까지. 충분히 이렇게 그 선거 관내에 다섯 군데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공고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남면 제2투표소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인터넷에 쓱 올려놓고 그걸로 끝인 거죠. 끝. 그것도 한 이틀 전인가 올렸던데요. 네, 4월 10일이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 되었고 네. 4월 7일 날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거투표소에 찾아가는 사람이 뭐 정상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이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누가 투표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뭐 나중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중앙선관위가 했다 그러지만 중앙선관위가 그걸 하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 우리나라 그 법제도상 예, 찾아가는 투표 서비스는 없습니다. 거서 투표를 제외하고는 예, 찾아가는 투표 서비스는 예, 규정된 게 없습니다. 야, 근데 또 다루도 또 새롭네. 네. 파도 또 파는 정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투표 전날 저기 뭐 자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쪽 동네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좀 자기하고 좀 여당 표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투표소 차리면 되잖아요. 예, 차리고 이렇게 어서와 하면서 자기들 지지자들만 싹 와서 투표할 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투표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 이런 불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차를 갖다가 이렇게 그 모셔다 주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이렇게 투표사에 뭐 무슨 그 자기가 그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투표하도록 이렇게 차 대절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하는 짓은 보면 아주 제멋대로 투표소 차려가지고 자기들이 투표하고 하게끔 하고 싶은 사람들을 투표하게 한 거죠. 실제로는 저렇게. 근데 이번에는 약간 사전 연습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다음 선거 때는 그 좀 약간 좌성향 지역 뭐 관악 쪽이라든지 아니면 큰 지역으로 보면은 호남 쪽이라든지 이런 데 사전 투표 투표소 만들면 어쩌겠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우파 지역은 투표소 한 개, 좌파 지역은 두 개, 세 개.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투표를 하면서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사전에 이렇게 무슨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법적인 근거 없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게끔 실제 불법적인 투표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가정에서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거기 그 진짜 공고를 했는데 한번 다음 장 보여주면요. 공고를 또 희한하게 해놨어요. 보면 이렇게 보도 자료 형태로 해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이 사람들은 공고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네. 이게 맞나요? 페이지가 안 남은가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특별 사전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데. 예, 그거죠. 예. 보면 4월 11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열심히 또 파봤더니만 그 최근에 해명을 했잖아요, 이 선관위가. 저게 이제 두 번째 해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사전선거를 저렇게 10시부터 18시까지만 한다. 왜 6시부터 18시, 6시, 저녁 6시까지 하지 않고 전국 똑같이 했잖아요. 하지 않고 왜 저기는 특별하게 10시부터 18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한다. 이렇게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청양구 시간대별 사전 투표자 수와 뭐 이렇게 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오전 8시에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발급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투표 시간도 안 지킨 거죠. 예, 자기들이 공고하고 공고한 내용도 안 지킨 거죠.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게 공고가 아니고 이건 뭐 하자는 건지. 그냥 그러니까 8시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6시까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경주에 가서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직접 가서 진짜 관계자들한테 하다못해 수위 아저씨라도 물어보고 저녁 몇 시까지 투표를 진짜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환자들하고 의료인들 오전에 투표 다 했으면 문 닫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 예, 이거 뭐 투표소가 아닌 거죠. 사실은 한마디로 청탁 그 뭐 떴다방? 예, 떴다방 투표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저 알림 자료, 그러니까 해명 자료 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 밑에 그 당구장 표시하고서는 사전 투표 1일차 마감 시에 5,101명이 투표했다. 청양구 사전 투표자 수가. 근데 이제 저 제2 양남면 제2 사전 투표
투표소에서는 5,642번이 발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2일차 오전 10시 누적 청양군 사전투표자 수가 6,260명이니까 10시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5,642번이 어떻게 그 투표소에서 나오냐라는 문제를 이제 공 박사님, 뭐 미디어인님, 뭐 저 뭐 이렇게 해서 다 조슈아님 해가지고서는 다 제기를 하니까 저 해명이 나온 겁니다. 10시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변경 공고에서 8시부터 했다. 그리고 저 알림 자료 지금 저기에는 안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세한 것은 선관위에 문의하면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두 번째 해명 자료에는 그 거칠의 분에 불과한 그 송구하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네. 이제는 막가파가 돼, 막가파. 아무 말이나. 네, 아무 지금 10시부터 투표한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공고해놨다가 이제 뭐 말이 안 되니까 8시부터 했다. 아니 6시부터 했는지 그 전날 그 다음에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면요 몰래 계속 투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예. 4월 15일까지 몰래 뒷구멍에서 투표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투표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공고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이 저희는 경주시 선관위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투표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모른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표 시간 저렇게도 안 지키잖아요. 해명한 내용이 안 지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말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날 투표했는지 그 전날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저는 참 해명이라고는 참 구질구질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또 이제 중앙선관위 공무원 이제 투표관리관이 나오거든요. 투표관리관. 저는 투표관리관이 아무나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나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투표관리관. 이 투표관리관은 보니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투표관리관을 하면 안 되죠. 중앙선거관리 공무원이 투표를 하면 공정성 자체가 왜 그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겠어요. 거기 그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 시군구선거관리위원들이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 임명을 해야 그 임명하고 감시를 해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저기 저 경주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저기 중앙선거관리위원 공무원이 공무원께서 투표관리관이 떡 됐다고 이렇게.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들이 만든 선거관리 규칙이라고 있더라고요. 공무원 선거관리 규칙. 뭐 저것도 뭐 보면 너무 형편없지만 이것도 보면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이렇게 그 미리 임명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됩니다. 저게 비용이 수반이 되어서 60일 그러니까 전에 임명하면서부터 이 비용을 다 돈을 주거든요. 돈을 주고 위촉되면 저 선거관리 공무원도 뭐 수당이든 뭐 아마 제 뭐 수당이든 뭐든 다 이렇게 붙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저 돈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적어도 나중에 선거관리 공무원이 저 돈을 받았을지 어떻게 했는지 저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한번 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리고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이 투표관리관이라고 합니다. 이분. 이분이 투표관리관인데 이분은 경주시하고 아무 관계 없는 분입니다. 경주시하고 아무 관계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이랍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분이 이제 타이틀 YTN 타이틀에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투표 조작 뭐 선거 조작을 하려면 몇십만 명이 동원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얘기의 근거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중앙선거관리 그 선거 공직선거법상의 법률 규정이나 아니면 선거관리 규칙에 따라서 이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다 할 수 없고 지역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읍면동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게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모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식의 반론을 펼쳤죠. 맞아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중앙선관위만 그냥 불법하면은 조작하면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경주시가 반발을 안 하더라고요. 네. 모른다. 경주시는 아예 모른다죠. 모른다.
그래서 이 선거는 지금 중앙선관위가 모든 책임과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는 임의로 설치한 불법 사전투표소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모르고 중앙선관위 혼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범행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소불인 것 같아요. 청양군에다가 그 뭐 투표지 그 확인해 하니까 바로 며칠도 안 돼서 팍 개항해가지고 그냥 다 또 보시죠. 네, 또 계속 나오니까 계속 그냥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 김준호 씨 저분은 저는 뭐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양남면 사전 특별 사전 투표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곳 한 군데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1일차 때 다른 농협. 네, 농협에 네. 설치된 네. 특별사전 투표소 관리관을 했고 그 다음 날 또 저기 투표 관리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너무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충분히 드실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그 저는 솔직히 저렇게 하는 거 행위 자체가요. 청와대 파견 투표구나. 파견 투표. 네, 얼마나 지금 다급했으면 저렇게 투표를 아주 몰상식하게 하는가. 청와대 파견 투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수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더 올라가시죠 왜? 더 올라간대 그래서 주최 자측도 있으니까 네. 수위를 좀 조절해야지 네. 지금 이제 그 사전 투표 사무원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은 지금 그 시, 군, 구 선관위가 임명하고요. 사전투표 사무원은 또 읍면동 선관위라고 있어요. 그래. 그 아래 하위 그 그러니까 선관위가 말했던 것처럼 선관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별 독립 조직이잖아요. 이렇게 중앙 선관위가 있고요, 지역 시군구 선관위가 있고, 그리고 읍면동 선관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독립을 하고 있고 견제를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읍면 동선거관리위원장님도 한마디 하셔야 되죠. 왜 내가 모르는 사전투표 사무원이냐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지금 사전에 보면 이분들도 전혀 경주하고 관계가 있는 분인지 전혀 아닌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주선관위가 아 우리는 모른다 저분들. 그 중앙에서 다 내려와서 다 했다. 아니 선거를 당사자들이 반드시 입회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경주 선관위는 어떻게 당사자도 없이 그냥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투표가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지금 경주 선관위가 이게 대해서 저는 진짜 만약에 이제 경주 선관위가 독립 기관이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중앙선관위의 위세에 눌리지 않을 조직이다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다가 우리는 이런 투표 한 적이 없다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이야기하고 이 선거에 대해서는 무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아무런 매가리가 없어요 지역선관위가 매가리도 없고 아무런 뭐 권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정도 사안이면 경주 선관위 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걸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또 나오죠. 그 확인 절차라든가 네. 이것도 보면 사전투표 참관인도 나오는데요. 사전투표 참관인 선거에서 굉장히 참관인이 중요하거든요. 참관인 제 3자로 구성을 하고. 이 참관위는 선거 당사자도 참여하고 제3자도 참여해서 이 공정하게 투표가 되었는가 여부를 아주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전투표 참관인 그런데 이 참관인이 제멋대로 임명을 합니다 제멋대로 임명을 하는데 저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시킨 참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관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앉아 계셨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 그 참관인으로서 이게 선거관리 참관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저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보면 심지어 저기 보면 참관인 그 이렇게 봉인지에 보면요 참관인이 없어요. 저 분명히 보시면 아무리 눈 떠고 저도 눈 씻고 막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서명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김준호라고 해서 투표 관리관 서명만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참관인의 서명이 없습니다. 참관인이 없죠. 그러면 저 투표를 함을 이렇게 할 때 안에 표를 잔뜩 넣는다든지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공무원을 믿으라. 이런 건데, 도저히 저거는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볼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화면에도 보면,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의료인과 또 심지어는 투표함이 두 개예요. 의료인과 또 그 환자들은 또 투표함을 달리 해요, 달리. 신기하게. 달리 하는데, 저기도 보면, 참관인이 한 명이 이름 적혀 있어요, 참관인. 이름인데, 저 참관인은 그냥 투표하러 오신 분 같아요, 그냥. 오셨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참관을 했을 것인가. 뭐, 투표 시간도 제가 지 맘대로인데, 저 참관인도 아마 제 멋대로 이렇게 와서 그냥 사인하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참관인에 대해서 저도 선관위에 확인한 바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참관인, 뭐, 자기들이 전혀 참여 안 했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인정했냐면, 저 사전투표소, 특별사전투표소에 정당 참관인은 없었다. 예,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냐면, 정당 쪽에서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한 게 4월 7일이었고, 4월 11일 날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 사이에 정당 쪽에서 참관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 특별사전투표소의 불법성은 명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관 자체가 불가능한 투표를 한 거죠. 애시당초. 참관 자체가 불가능한 투표. 그러면 결국은 저 투표는 전혀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는 투표인데, 나중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내용도 있으니까요. 청양군 선관위가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은 투표 잔량 때문에 불법적인 개함을 했잖아요. 개함을 해야 저기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불법적인 개함을 했는데, 예. 보면 이제 여수, 이렇게 저희들은 노컷 뉴스 이렇게 보면, 2013년도 기사죠. 2013년. 네,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2013년도 기사인데, 저때 당시에 선거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그 여수시 이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민원의 내용을 확인한답시고 개함을 한 거죠. 그 투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수 투표함 개함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중앙선관위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다른 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은 누가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엄격하게 지금 선거무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지든 관계서류를 그냥 보존해야 될 의무만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거나 이럴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한 적도 없죠, 오히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사실 이 일은 중앙선관위가 다 관장했기 때문에 오로지 중앙선관위의 일이지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일을 갖다가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함을 했다. 예, 이 사실을 또 인정했습니다. 스나이프 K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들 멋대로 개함할 거면 재검표도 그냥 하면 되지. 재검표는 계속 미루면서. 지금 법원 명령 기다리고 있잖아요. 법원은 미루고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개함이라는 게 좀 이게 그 어이가 없는데요. 그걸 그 이렇게 개함을 개함을 할 것 같으면 개함을 해놓고 그대로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다시 닫아놨다는 보장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저기 해명 자료에 나온 내용이 있죠. 정당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함을 했다. 열어서 확인했다라는 건데, 네. 저러한 변명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아니, 투표할 때도 정당 참관인이 없는데 개함할 때 무슨 정당 참관인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참관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아니, 공개적으로 하면 뭐 솔직히 믿을 수는, 뭐 한번 믿어볼까 생각했는데, 가서
가서 이게 카메라 다 켜놓고 계함할 테니까 보세요 하면 그러면 혹시나 뭐 이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창고 그냥 선관위 창고 열어가지고 그냥 계함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게 간단하게 계함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제 해명 자료를 보면 7월 22일 날 청양군 선관위에서 투표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한 걸 확인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세봤잖아요. 이걸 다 뜯어본 거. 다 뜯어서 세본 거잖아요. 다 세본 다음에 그 다음에 QR코드를 확인한 거잖아요. 저 찍어봐야 돼. 똑같은 QR코드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QR코드를 하나 딱 뽑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똑같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투표용지의 QR코드를 다 확인한 거예요. 관해. QR코드를 스캔을 다 한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본인들이 손쉽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다 있다는 거고. 그때 한 저기 보니까 한 8,000표인가 9,000표인가 됐죠. 관해가. 네네. 네. 네. 그러면 8,000표, 9,000표를 이렇게 손으로 이게 다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투표지에 무슨 원래 1번 찍혀있던 거를 3번을 같이 찍어가지고 무효표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을 못하는 거죠. 저 봉인이라는 것은 봉인 해제가 되는데 네, 봉인 해제가 되는 순간 그 투표지 무결성이라든가 진실성이 그냥 그대로 훼손되는 겁니다. 그 장치 자체가 해제되는 순간 여기 들고 있으면 콕 찍어버리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본인들이 불리한 어떤 뭐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지 증거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부동도 안 하고 이걸 건들지도 않더니 본인들이 불리한 어떤 그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얼른 뚜껑 열어가지고 그냥 후루룩 해서 다 그 뭐 몇천 표가 되는 걸 다 검사가 자기가 다 했네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아까 여수 그 2013년도 기사처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네들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뒤말이 전혀 맞지 않고 불법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불법이 너무 심각한 불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길을 쓰고 뭔가 해명을 해보려고 시도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네. 9,000표나 되는 표를 일일이 정성스럽게 다 확인하셨다. 그리고 그 표를 찾아내고, 그러면 그 표를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비밀 선거가 해제가 되었다. 이미 비밀 선거가 그 사전선거는 1년 번호가 있거든요. 1년 번호가 있는데, 그 심지어 청양에 사시면서 양남면에 사시는 그 양남면에서 투표하신 분, 뭐 이미 탁 포카싱이 되잖아요. 포카싱이 되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확인까지 하셨으니 이 비밀 선거를 해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지금 이제 뭐 무한정 복제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인데 뭐 굳이 저는 이걸 재판을 통해서 이게 문제를 이미 복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시인을 했는데 굳이 이걸 재판까지 가야 되나 막 싶어요. 저는 오히려 이건 그 원래는 이런 식이면 그냥 알아서 무효 선언해야 되지 않아요? 무효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당연히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마지막 남은 책무죠. 네. 근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못 하실까봐 조금만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투표용지가 두 개인 거죠. 비례대표용지가 나오다가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게 나오다가 이제 이거 나오고 중간에 이제 시술을 해가지고 다시 두 개를 뽑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뽑은 건데 그러면 이 작은 거는 훼손된 게 나왔잖아요. 찢어진 게. 이거 그러면 걸려가지고 제대로 인쇄 안 된 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거 없잖아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아, 맞아. 한 쌍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걸렸다는 거 네. 찢어진 것도 있어야지. 네, 찢어졌던 중간에 출력됐다가 말던 거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어. 세트인데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QR코드가 있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게 그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세 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는 두 장 반 나왔다는 거예요, 두 장 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기존의 수기 형식의 1년 번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년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5,642번이 있다고요, 여기. 그리고 이건 1년 번호가 수기 형식이면 5,643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다가 뭔가 훼손이 됐거나 찢어졌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찢어가지고 봉투에 잘 넣고 같이 세트니까. 세트잖아요. 같이 넣고 이건 봉투에 잘 집어넣고요. 다 기록 잘 하고. 그러면 다른 다음 용지를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년 번호는 5,643번이에요. 이게 전자식으로 돼가지고
5,642번이 두 개도 나오고 세 개도 나올 수도 있고 네 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이 부분에서 이렇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그 QR 코드 있는 사전 투표 여기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에이 저렇게 또 뭐 많이 뽑겠어 이러는데 이미 두 개를 뽑을 수 있다는 상황이 자체가 무결성이 이따 다 파괴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시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기로 이제 일련번호를 적는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처럼 선거인 명부에서 선거인을 확인하는 절차와 그 단말기와 인쇄를 하는 단말기, 그 인쇄용지 발급기, 이건 완전히 물리적이나 전자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인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됐으면 발급기에 직접 발급 명령을 내려서 일련번호대로 그냥 출력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선거인 정보를 관장하는 명부 단말기, 그 노트북이죠. 이제 노트북과 그 인쇄기, 프린터기가 그냥 그대로 연결이 돼 있고 명부 단말기에서 발급 명령을 내리면은 그대로 이제 용지 발급기에서 투표 용지가 발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인 정보에 대응하는 번호다, 저거는. 선거인 정보에 대응하는 번호지 출력되는 매수에 대응하는 번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밀 선거의 원칙을, 비밀 투표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투표 용지 일련번호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네, 그렇죠. 투표 용지 네. 일련번호가 아니라 선거인 일련번호. 선거인수가 들어갔을 때 선거인수 머리 카운트 하는 번호죠, 이건. 그래서 그렇죠. 5642 번호가 맞냐,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5642. 그러니까 이 5642가 맞냐. 진짜 그 청양군 선관위가, 저는 솔직히요. 5642가 청양군 안에 선거 투표지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본 게 아니니까 못 믿겠다고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5642 번호가 맞냐, 이 번호가 1년 번호가 맞냐라는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용케도 해명을 했어요.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발급된 것이다. 자기들이 전혀 공고했던 그 투표 시간도 아닌데 제 시간에 투표했다. 그 궁색한 변명은 뭐냐면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해서 아주 주먹국으로 시간을 변경했다. 아니 선거 시간을 주먹국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투표소냐고요, 그게. 아니 제가 조금 더 새벽에 낚시 가야 되니까 5시에 문 열어줄래요, 다음에? 저는 선관위에 진짜 이런 태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런 그 주먹국이 어디 있냐. 뭐 자기가 공고한 내용도 안 지키고. 그래서 저 번호가 보면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이게 그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보면 그 전날 투표소가 5100 뭐 5100 한 표니까 그 다음 날 그 10시에 투표 한 게 이제 투표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6260. 예, 1159가 이제 그 네. 10시 사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 번호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미스매칭이죠. 미스매칭. 미스매칭 되니까 이 미스매칭에 대해서 해명을 그 방송을 하니까 해명을 한다는 게 결국은 투표 시간을 당겨버려요. 우리가 투표 시간을 빨리 했다. 증명을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냥 영상을 보여주고,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통합선거의 명부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전자 포렌식을 해서 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말로만 때운다니까요, 말로만. 저는 자꾸 말로만 때워서. 그러니까 이게 말로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그냥, 뭐 아예 선관위가 바쁘니까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수능 시험하고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솔직히 뭐 수능 시험도 중요하지만 수능 시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당연히 선거죠. 예, 그렇지만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도가 낮더라도 중요하다고 하는 수능 시험하고 비교하면 수능 시험에서 누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까지 찾아가서 시험 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면 다른 수험생들에게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안 맞고 안 나가야 될 시험지가 나갔으면은 그 시험 무효죠. 그 공정성을 했는데 어떻게 시험이 그 유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능 시간을 수능 시간을 이제 땡기는 땡겨주는 거죠. 땡겨주는 거. 네. 내가 좀 바쁘니 수능 시간 좀 땡겨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불법 강제 투표라는 또 이렇게 아주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불법 강제 투표입니다. 불법 강제 투표 뒤에 가고 있는데요. 아니 조금 더 앞에. 예. 예.
예, 불법 강제 투표입니다. 불법 강제 투표. 왜 이걸 불법 강제 투표냐 하면, 한국일보 신문기사를 보면요, 불법 강제 투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진을 보면, 이게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 코로나 그 방역 복을 입고. 아직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 이게 지금 그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한번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사가 별로 인기 없는 기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알려진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투표를 했다. 그 사진이 이렇게 보시면 사진과 함께 기사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도 내용이 중요해서 이걸 한 글자씩 기사를 따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글자 내용을 보면 기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오면요. 의료진과 행정지원인력 환자들이 동선은 물론 시간대까지 달리하며 투표하는 등 물샐 틈 없는 방역투표가 이루어졌다. 방역투표 처음 들으시죠? 뭘 방역투표? 이 방역투표를 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사전선거가 조작을 위해서 사전선거 붐이 꺼져버리면 이렇게 투표율이 이렇게 확 내려가버리면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렇게 방역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 방역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방역 투표가 아닌가. 그리고 방역 투표면 실제로는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또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곳은 확진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전 투표소였던 만큼 대기 투표자들 간격은 2m였다. 2m다. 뭔가 이게 참 뭔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m.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용이 이제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착순 원칙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다. 원래 투표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먼저 간 사람이 먼저 가서 투표하고, 이렇게 번호가 바뀔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번이 달릴 수 있어요. 심지어, 이 QR코드가 번호가, 사전투표는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선착순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선착순 원칙도 통하지 않았다. 진짜 이 기사를 보면 아주 현기증 납니다. 이게 선착순 원칙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먼저 나섰고 이어 행정지원 인력이 투표했다. 그 뒤 앞쪽이에요. 앞쪽에. 그러니까 원칙도 그러니까 의료진이 먼저 나섰고요. 자기들이 선분을 정했다는 거죠. 이어서 행정 지원 인력이 투표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투표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래서 이제 김준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은, 이분이 이제 신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사무관. 이분이 이제 선관위 투표관리관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도 하면서 투표관리관도 하고,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환자들이 먼저 투표할 경우, 각종 기자들이 여러 번 소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환자들은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정했다고 말했다. 참 이런 핑계들을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이제 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환자 중에서도 퇴소 날짜가 더 많이 남은 이들은 순번이 뒤로 밀렸다. 이렇게 순번을 딱 정했다는 거죠. 순번을. 순번 정해서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도 순번 정해서 하나요? 누가 이제 했는지 아는 거죠. 강제로 했으니까 저렇게 순번을 정해서. 그리고 저 뭐 방역 투표가 지금 자랑이 아닙니다. 방역 투표라고 얘기하면 뭐 당시에 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못 봤지만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로 보면은 방역복을 다 입고 투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가 투표를 했는지 실제로 신원 확인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지 신분증만 가져오면 그냥 그 사람이 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분증의 사진과 그 본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방역 투표를 한 게 지금 자랑처럼 이렇게 써놓는 게 본질이 뭔지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보면 불법을 아예 그냥 대놓고 시인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 보면요. 특별 사전 투표에서는 농협 경주 교육원을 비롯해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됐다. 각 시도 선관위가 아닌 중앙 선관위에서 나와 직접 선거를 관리했다. 한국일보요? 청와대 출장 투표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선거를 한 거죠. 네. 저희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보면, 이제. 불법을 자랑처럼 저렇게 적어 놓는 걸 보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는 겁니까?
할 말이 없네.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로남불도 아니에요. 저건 내로남불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의 뭐 이런 거지. 네. 어떻게 내로남불이지? 불법인지 모르고 아유 정말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줄. 네. 케빈 백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맞는 말씀이시죠? 그 5642번이 투표한 시각을 알려면 네. 서버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맞아요. 검증을 해야 된다. 당연히 네. 맞는 말씀이고 핵심은 QR코드 번호는 투표자 식별 번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용지하고 투표자와 1대1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정보들도 다 서버에 관리되고 있다고밖에 또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비밀 투표 위반이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서버를 못 내놓는 걸 수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우려스러웠던 어떤 국민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정말 뭐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오늘 늦게 시작해가지고 빨리 해야겠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관위 직원 외 간호사 두 명이 투표소 사무원으로 차출됐다. 투표소 사무원이 그냥 간호사 두 명입니다. 그리고 투표소 참관인 2명도 정당이나 후보자 측이 아닌 농협 경주교육원 관계자들에게 맡겨졌다. 아주 불법을 그냥 이제 네. 자백이라고 하죠 저런 거를. 네. 아니 한국일보인데. 아, 기사 내용인데 그냥 자백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투표할 때도 정당 참관인이나 후보자 참관인이 없었는데 개함을 할 때 네. 투표지 확인할 때 정당 참관인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건지. 네. 네. 그리고 이제 경악할 내용인데요. 확진자들은 효안관 4, 6층의 객실에서 대기하다가 간호사 호출에 따라 한 명씩 투표소로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간호사 호출에 따라 한 명씩 투표소로 내려왔다. 이게 지금 이게 자유민주사회의 자유선거입니까 이게? 한 명씩 불러서 투표하게 하는 게. 이제 저게 공직선거법상의 죄로 아예 규정이 돼 있죠. 이제 선거 자유 방해죄라고 해서 뭐 선거를 할지 말지 뭐 한다면은 뭐 언제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방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선거 자유 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명 유튜버 뭐 이봉규 박사님도 지금 선거 자유 방해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뭘로 수사를 받고 계시냐면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할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라고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에 문재인은 뭐라 그랬냐면 사전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많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불러서 예, 불러서 한 명씩 투표하고 같이 가서 투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야말로 선거자의 방해죄입니다. 지금 전혀 지금 본질을 지금 막 계속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안 하고 싶은데 투표를 하게끔 강제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대소 예정자의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 등 완치에 가까운 이들 순서로 내려와 투표를 했는데 선관위는 이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선관기 두 대를 각각 상하행으로 나눠 운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아주 살벌하게 투표하는데 이게 선거 자유로운 투표가 될까요?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무슨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범죄를 묘사하는 것 같은. 네. 아니 투표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이런. 예. 무슨 미스테리물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투표가 결과가 참담합니다. 이 투표에는 확진자 그다음 페이지인데 47명 가운데 거소투표 참가자와 미성년자 투표소 불참 의사를 밝힌 26명을 제외한 21명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소투표 했다는 거죠.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거소투표라고 원래는 정상적인 투표 방법이 있었는데 거소투표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특별사전투표소라고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불법에 참여하라고 저렇게 강제당했다는 거죠. 저렇게 예, 불법투표를 강제당했는데 예,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정선거 불법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겠다. 중앙선관위가 지금 우리 그 오히려 시민들을 고발하고 그다음 유튜브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맞대응해서 고발을 해야겠다. 예, 고발을 해야 돼서 그래서 4.15 부정선거 국민 고발단을 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조시아님 그 소개를 방금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야, 이거 변호사님이 얘기하셔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니, 네. 방식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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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 방송을 종료한 후에 댓글 창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줄에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 링크를 이제 부정선거 국민고발단 신청서라고 이제 링크를 제가 달 건데요. 거기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름 연락처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그냥 바로 신청이 되고요. 여기에 쓰여지는 어떤 그 연락처는 이제 유승수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그 고발에 그 거기에만 이제 사용이 되고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그 많은 어떤 이제 인원들을 뽑고 싶지만 선착순으로 1,00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좀 1,000명 정도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번 부여 투표용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고발에 함께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 바라며 또 이렇게 이렇게 고발을 동참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이제 주시는 거지만 절대 다른 용도는 사용하지 않으며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특히나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관리하시니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밝힌 용도로만 고발 용도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해야 돼요. 원래는 고발하게 되면요. 고발인 조사하는데 제가 좀 대표로 가서 고발인 조사를 당해 주려고요. 저하고 둘이 갈 것 같아요. 같이 가서 고발인 대표로 가서 고발인 조사를 당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부정선거 국민 고발단을 조직해서 우리 국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이름을 올려서 고발할 수 있는 분, 특히 이제 실명이어야 됩니다. 실명. 예, 실명이고 4.15 부정선거 국민 고발단에 참여하시는 분은 개인으로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하지만 우리가 개별로 고발해서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들으니 우리 고발단을 조직해서 고발단이 그 여러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운동을 하려고 지금 4.15 부정선거 국민 고발단을 하는 거거든요. 모집하는 거죠. 이 고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동훈 검사 녹취록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한 사람이 천억의 피해를 입은 것보다 만 명의 사람이 다 모아봤더니 100억의 피해를 입은 게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고발도 특히나 이 부정선거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선관위를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국민 고발단에 한번 이름을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 선거 부정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래도 실제로 큰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데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고 수사에도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미디어인님 네. 그 이제 저도 그 이번에 좀 이제 처음 미대인님 알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미 부정선거를 한번 잡으신 적이 있다고 잠깐만 얘기해 주셔도 될까요? 제가 그 4.15 부정선거를 겪기 이전에 그 네. 아파트 부정선거를 겪었거든요. 네. 1600세대 되는 제가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는데 제 후임을 뽑는 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 선관위 위원들이 이렇게 짜고 예, 허위, 그러니까 이번에하고 비슷한 경우죠. 네. 투표 안 한 분들까지 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가짜 사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창간인도 없어요, 창간인. 창간인도 없고, 개표 창간인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2년간의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리 사실에 대해서 게시판에 붙이니까, 그걸 게시물을 훼손해가지고,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50만원, 심지어 폭행죄로 150만원까지 한 7~8분이 받으셨죠. 저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발인 조사를 열심히 당했죠. 고발인 조사
아주 전문 베테랑 네. 유경험자. 그리고 소송을, 선거 무효 소송을 했었으니까 이 선거는 선관위가 부정하게 한 방법으로 투표를 해서 선거가 무효다. 이렇게 해서 무효 소송을 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1승 전력이 있으신 거네요. 1승은 했어요. 네. 좀 이제 뭐 정리 삼아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면 일단은 네. 뭐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뭐 이게 뭐 효과가 있느냐 뭐 민심이 뭐 민심을 모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고 뭐 답답하시니까 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뭐 선거 무효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고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선거의 효력을 뒤집는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큰일이거든요. 큰일인데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하나의 방법만 우리가 고집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 이 어떤 부정선거를 밝힌다 이렇게만 보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 나오셨는데 재검표는 언제 하는 거냐 도대체. 네. 솔직히 저희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지금 매일같이 서초동에서 국민투쟁본부의 뭐 도태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변호사님, 박주혜 변호사, 우리 저도 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지금 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회 그 자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 집회의 의미 자체를 조금 퇴색시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재검표를 지금 그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래로 가장 오래 걸렸던 재검표가 108일입니다. 108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선거를 치른 지 지금 103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일만 지나면 역대 최장으로 재검표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이러한 명분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가만히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부정선거를 목놓아 외치시는 여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8월 15일 날 우리 광화문과 을지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셔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크게 외쳐주시고 이러한 목소리는 분명히 전달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또 오늘 하는 고발, 선거무효소송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갈 때 이 부정선거라는 큰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문석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주인공이 이 언제 이 반장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정한 반장을 그 주인공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원하게 우리 몽둥이를 맞췄거든요. 그 구타가 원래는 뭐 교육의 현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한 번 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심각하게 예. 맞추자마자 예. 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5 부정선거 국민고발단을 선착순으로 1,000명만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하는 방법은 이 영상이 종료된 이후에 댓글로 첫 번째 댓글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간단하게 새 창이 뜨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연락처만 넣는 것만 나오고요. 그 두 개만 입력하면 하고 이제 밑에 버튼, 제출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바로 끝납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이제 복잡한 건 없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변호사님이 고발단으로 이제 명단을 만들어서 고발단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된 그 개인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이제 고발에 들어가는 명단 그 외에는 절대 다른 정도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믿어주시고 고발단 참여 많이 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예.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짧은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부여해서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놓을 때 이미 선관위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투표함 개함을 했고요. 그 QR코드 다 일일이 확인했고요. QR코드와 또 서버하고 또 이제 일련 번호가 맞는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앞으로 있게 될 이제 재검표를 할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게 해야 되는데 재검표 전국에 지금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이 그
우리 그 통합당 후보들이 진 지역에 대해서 재검표를 할 때 분명히 투표 용지 개수만 통합당 몇 표, 뭐 이제 뭐 민주당 몇 표, 표수만 확인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관위도 자기들 정치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들 그 투표 용지랑 QR코드 서버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사전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서버에 있는 걸 일일이 대조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찍은 게 맞는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본인이 투표를 한 것이 맞는지까지도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국민들이 인지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한테 압박을 놓을 때 함께 목소리를 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이제 쭉 보셨다시피 일부에서는 특별 사전 투표소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했습니다. 얼마나 불법이 많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부에서는 4.15 부정선거 국민 고발단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모은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시고 이 고발단에 참여해 주시면은 훨씬 더 힘을 받아서 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또 사전투표의 조작 문제나 이런 부분을 밝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